안녕하세요. 이 실장이 간다! 오늘은 덕베이스 대표로 계신 김덕현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력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덕베이스 대표로 맡고 있는 김덕현입니다. 네, 뭐 연주 활동은 앨범을 20까지 냈고요. 그리고 간간이 있는 녹음 활동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와 공연 아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간히. 뭐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수입하고 계시는 뭐 베이스와 이펙터 그 다음 뭐 케이블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스로는 섀도스키 베이스가 있고요. 네. 섀도스키는 인터내셔널과 NIC 베이스와 기타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네. 모델을 다 덕베이스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윈베이스는 2014년도에 처음 그 공방을 방문해서 주문하면서 인연이 됐고 지금 현재 딜러를 하고 있고 1년에 두 대씩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대 수입하셨죠? 그쵸. 2014, 15, 16, 17, 18까지 19년도에 또 두 대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알파 베이스. 예, 이거는 영국 베이스인데 흔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딜러를 하게 됐는데 3년에 한 번 제작이 된다는 거. 올해 이제 주문을 하시면 2021년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검정 색깔 윌킨스. 네, 윌킨스 베이스는 2017년도에 제가 인연이 되었고 섀도스키랑 30년 동안 파트너십을 이룬 그런 회사고 브릿지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햇 윌킨스 그래서 베이스 만드는 회사고 전 옐로우 자켓 베이시스트 지미아 슬립이 이 유저로 활동하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는 지금 수입하시는 게 섀도스키, 윈, 알파, 윌킨스 이렇게 네 대 있는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 관련돼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부터 소개해 주시면. 네, 요거 굉장히 그 간단하게 돼 있는 부스터 앤 버퍼인데 브라이트 아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컴팩트합니다. 클린하고요. 이게 이제 정식 수입처는 케이블럭스가 수입처고 저희는 이제 공식 대리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덕베이스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섀도스키 SBP2 SBP1이 있는데 SBP1은 좀 더 크기가 크고 DI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DI 기능을 빼서 그냥 바이패스하면서 프리앰프로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거는 지금 본사에 몇 대 없어가지고 저희도 주문을 하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받은 제품이거든요.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덕베이스로 오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지금 3대 남아있습니다. 얼른 구입하러 오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 네, 매튜스 이펙터. 여기는 알루미늄 하드웨어가 이 회사의 특징이고 아날로그한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이펙터 무게 절반입니다. 아, 네네. 퍼즈입니다, 이거. 요거는 그 베이시스트 정장님 편을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 이펙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매튜스 이펙터에서 나온 오버드라이브 이펙터고 요거는 지금 퍼즈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덕베이스로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고 테스트 또한 덕베이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이 여기 엄청 많아가지고 요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틀 스네이크 케이블인데 제작자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굉장히 튼튼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고 하이 음역대가 밝고 기타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엔도저가 지금 누가 있으시죠? 네, 기타리스트 김범준님 김진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 또 각종 여러가지 연주활동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아, 그분은 아티스트는 아니고 유저입니다. 유저는 노경환 기타리스트 그분이 협찬을 제가 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커버넌트라는 회사 제품인데 이 제작자는 어쿠스틱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게 선재가 유연하고 작게 아주 작게 되는 그런 사운드고 작게 되는 그런 사이즈고 소리는 굉장히 플랫한 사운드. 요거에 유저가 있으시죠? 네, 요거는 제가 베이시스트 서영도님에게 협찬해줬고 네네. 그리고 베이시스트 김선희님 데이브레이크 베이스 연주자분께 협찬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레틀스네이크랑 이거랑 보시게 되면 굵기 차이가 한 2분의 1 정도로 나요. 이게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블. 네, 쓰나미 케이블이라는 회사인데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람은 드러머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여기 회사의 특징은 이제 우드 커넥터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아, 우드 커넥터. 예, 우선 물론 사운드는 중저 베이시스트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가졌고요. 네. 우드 커넥터로 이제 메이플벌 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깨지지 않는 재질입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진행합니다. 혹시 이거 쓰고 있는 뭐 엔도저나 유저가 있나요? 국내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미안 어스킨 시그니처 케이블이고 국내에는 예, 엔도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덕베이스 홈페이지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네. 커스텀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간단하게 몇 개 좀 보여주시면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예, 이게 뭐야 우드 커넥터 예, 우드 커넥터를 더 맞게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커스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커스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덕베이스 케이블. 이건 이제 덕베이스 케이블 이제 커스텀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케이블은 뭐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고 제가 많은 케이블을 사용해 보면서 뭐 이걸 제가 만들었지만 제작은 하지 않았고요.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그쪽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보내서 케이블 전문 회사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해서 나오는 케이블입니다. 사운드는 그냥 노이즈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 프레탄 사운드 어느 악기나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거에 엔도저가 있나요 혹시? 예, 국내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오하평님 그리고 네. 멀티 악기 권병호님 예, 그 베이스나 기타 연주자에게 아직 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유저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예, 해외에 제가 두 연주자에게 협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레바코 폴로 아티스트 F베이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치 스타크만이라는 친구인데 네. 예, 저 뭐 그 친구에게 이거를 제가 선물로 줬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포데라 아티스트, 예, 포데라 시그니처도 있는 토니 그레이. 아, 토니 그레이. 예, 토니 그레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엔더서에 있는 그 케이블이 있어서 예, 뭐 어쨌든 좋은 케이블을 줘서 고맙다고 그냥. 얘기만 들었네요. 예, 포스팅은 뭐 해준다고 했는데 뭐 언제 될지는 뭐 모르겠죠. 뭐 그냥 말 그대로 먹튀죠, 여러분. 예, 할 겁니다. 언젠간 할 거라고. 네, 네. 그리고 뭐 일단 수입하시는 거는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수입하신 건 이야기하셨는데 뭐 수입 배경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수입 배경에 대해서 뭐 악기들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섀도우스키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베이스 중에 하나고 2015년도 남슐 시작으로 인연이 돼서 네 2015년도 1월에 로저를 만났고 네. 그 다음에 12월에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라인을 수입했고 현재는 NIC 베이스와 기타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딜러 자격을 갖게 돼서 승진을 한 거죠. 네. 승격한 거죠? 그렇죠. 예,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윈베이스 네, 윈베이스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네. 아브라함 라우리엘의 연주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방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면 3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 남쇼 출품작이 돼 있던 악기를 직접 하나 구입하고 6개월 동안 기다려 있다가 2015년도에 악기를 받아오면서 그때부터 수입을 해서 딜러는 18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선사가 된 거죠. 올해부터 정식 딜러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년에 두 대씩 배당을 받아서 한국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알파 베이스. 알파 베이스는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베이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이스 연주자들이 유니크한 그런 목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2015년도에 네. 저한테 연락이 왔고 한국에 딜러십을 주고 싶다. 그래서 완성 기간이 어떻게 되냐?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네. 네. 3년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 악기는 제 덕베이스가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아, 덕베이스를 통해서만 오더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윌킨스 네. 악기가 있는데 예, 뭐 윌킨슨이 아닙니다. 윌킨슨은 브릿지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윌킨스 팻 윌킨스 제작자가 만드는 그런 베이스고 베이시스트
지미 아슬리. 옐로우 자켓 전 옐로우 자켓 베이스였죠. 그 사람이 유저로 있고 아티스트로 있고 한국에는 베이시스트 한상도님이 있습니다. 가장 핫하다는 그 한상도님. 그렇게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악기를 이제 베이시스트니까 그 중에 그나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 브랜드를 뽑자면 어떤 게 나을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 진짜 다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베이스지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쵸, 섀도우 스킬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네. 네, 항상 제가 이 악기를 판매하지 않고, 예, 네, 항상 이 악기를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좀 사연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직접 뉴욕에서 주문한 악기 중에 하나고요. 아, 네. 예, 그 처음에 갔을 때 세 대를 주문했는데, 네. 그 세 대 중에 한 대는 베이시스트 전장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섀도스키랑 다르게, 네.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업 코어 플레임, 브라질리안 로즈도 둘 다 마스터 그레이드급, 네. 넥도 로스티드 마스터 그레이드. 아. 그래서 다시는 이 사양으로 베이스를, 네. 가져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벌목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은 베이시스트 아까 정장민 님이 섀도우스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내 덕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첫 번째 베이스. 섀도우스키 베이스잖아요. 네네. 그 베이스가 이제 정장민 편을 보시게 되면 사연 섀도우스키 베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국내에 덕베이스로 수입한 첫 번째 베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는 싱글컷을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더블컷을 제가 안 꺼내볼 수가 없네요. 네네. 싱글컷입니다. 국내에서 한 대밖에 없는 싱글컷. 국내 한 개, 한 대. 팔렸다고 해가지고 많은 연주자들이 이거 정말 팔렸나요? 그런데 제가 샀죠. 본인이 주문하고 본인이 산. 네, 그렇죠. 이런 뭐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뭐 아름답기도 하지만 뭐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이제. 네, 근데 요 악기를 테스트해보고 두 분이 주문을 해주셨어요. 아, 두 분이 주문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올해에 그 악기가 올 겁니다. 올해 언제 오죠? 뭐 올해 온다고 하지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여유있게 기다리면 언젠가 옵니다. 간단한 스펙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 그레이드 월러탑. 네. 그 다음에 아마존 로즈우드. 그리고 특별히 싱글 코일로 제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원래 12개월인데 네. 1년 7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린 이유가, 네. 이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고 그 본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 플랫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섀도우스키에서 최초로 비매칭 헤드. 검정색이네요. 네, 블랙펄. 자세들은. 아, 블랙펄. 네. 네. 그게 이제 거의 섀도우스키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베이스죠. 아, 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그러시면 아무래도 애착이 가시는 게 더블컷이랑 싱글컷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애착이 가세요? 네, 저는 둘 다 애착이 갑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데요. 뭐 라이브 때 뭐 뭔가 이렇게 펀치감 있는 연주를 할, 네네. 때는 이 아무래도 더블컷이 좋고요. 좀 부드러운 거 연주할 때는 싱글컷이 제가 24플랫까지 있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이제 뭐 케이블들이 뭐 많이 나왔지만 굳이 케이블들을 그냥 수입해서 파셔도 되는데 이제 덕베이스 커스텀 케이블을 만드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일단은 그냥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도전? 어떠한, 네. 도전을 이어야 되시나요? 그냥 뭔가를 제가 저만의 그런 어떤 제가 선택하고 경험한 것들을 물건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블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평점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연주자들이, 물론 연주자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공통점으로 그 원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케이블, 그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아, 요 가격선에서 요런 느낌은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하다. 예, 그런 노이즈가 없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사운드. 그러면은 아까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 공통점이 어떠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건지. 네, 물론 개성이 있는 소리도 좋아하겠지만, 네. 예, 아무래도 착색감이 좀 덜한 거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도 질문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악기, 다른 프리앰프랑 만나거나 뭐 녹음했을 때, 믹싱을 했을 때 예,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내주는 게 거기랑 이렇게 융합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덕베이스 PPL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이 영상만 지금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일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잘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그렇고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덕베이스 PPL 제가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10초에서 한 20초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덕베이스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뭔가를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게 저의 정신이고 그런 특별한 감정 안에 악기의 어떤 뭐 퀄리티 또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관계 여러 가지가 다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하고 한번 멤버십이 된 고객과 지속적인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고 뭐 패밀리십을 갖고 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정보와 그리고 또 그런 패밀리십을 갖고 또 그런 멤버십을 갖고 싶은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모든 그 베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같이 참여해서 뭐 클리닉 또 다양한 연주 테스트 그런 것들 또 제품 소개 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제가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아우 NG가 많이 나가지고 다음에는 네네. 이제 섀도우스키 싱글컷 사운드 샘플하고 섀도우스키 아까 여기 옆에 보이는 더블컷 사운드 샘플 이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